오늘은 고속도로 가변차로에 대한 올바른 주행 방식과 이를 위반했을 시 벌금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점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고속도로 가변차로란 무엇일까요? 교통이 혼잡할 때 그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교통량의 변동이 크고 예기치 못한 여러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교통 상황에 따라 주행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라인이 활성화되면 갓길이 차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차량들이 자유롭게 주행 방향을 변경하며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주의사항을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먼저 기존에는 고장 차량이나 응급 상황으로 인한 정차가 가능했던 곳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촉사고나 연속 충돌 사고를 염두에 두고 차로를 진입하거나 벗어나는 시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아주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으니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용되는 경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 위에 설치된 전광판이나 표지판을 보게 되면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주로 동그라미나 X 표시가 밝게 표시되어 있어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록색 동그라미 표시가 되면 해당 차선이 사용 가능하고 빨간색 X 표시가 되면 사용이 불가능함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도로에 따라 O, X 표시 말고 화살표나 다른 심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표시들은 쉽게 생각하면 고속도로 가변차로 통행을 안내해주는 신호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초록색 동그라미나 아래로 가리키는 화살표 표시가 켜져 있을 때 해당 차선으로의 진입과 주행이 허용되는데요. 만약 반대로 빨간색 X일 경우엔 신호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다른 방향으로의 주행을 위해 예약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도를 걸어 다닐 때 신호등을 보는 것과 동일하죠? 만약 이를 무시하고 이용할 경우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며 벌금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가변차로는 주로 갓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든 차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경형, 소형, 중형 및 대형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이 1.5T 이하, 총중량 3T 이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곳인데 그걸 위반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만약 해당되지 않는 차량이 이용하게 되면 승용차의 경우 위반 시 벌금 6만원과 범칙금 15점 또는 과태료 9만원 부과되며 승합차는 벌금 7만원과 15점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12만원이 부과됩니다. 차로가 비어있다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새겨두고 허가된 차종이나 특정 자동차만 이용 가능한 점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갓길하고의 차이점일 텐데요. 전용도로 갓길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갓길은 주행하는 차량이 아닌 비상시 사용되는 구역인데요. 비상시에만 사용되고 있고 이탈하여 도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상 통행하거나 정차할 수 있는 차량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졸음쉼터에서처럼 잠시 세워두고 쪽잠을 자거나 쉬어서는 안 되고 휴게소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고속도로 가변차로와 갓길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도로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은 우리 운전자들의 필수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